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데코 아이디어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네, 아주 귀여운 이 별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이런 간단한 물건들을 이렇게 얹을 수 있는 이런 조그만 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리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반지도 넣어봤고요. 미니어처도 넣었고 클립이랑 이런 것들 넣어봤는데요. 좀 더 크게 만드신다면은 뭐 지우개나 이런 것들도 넣으실 수 있겠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너무 귀엽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색종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일단 세모를 접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행기 접듯이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큰 세모를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다시 열어주시고요. 안쪽으로 큰 세모를 넣으시고, 자, 그러신 다음에, 네, 줄 접힌 줄 보이시죠? 접힌 줄 확인을 해주시고 위쪽에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주세요. 접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보이시나요? 이 선 따라서.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 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됐죠? 네,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뒤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네, 다시 여신 다음에 이쪽 지금 길게 삐져나온 이 부분을요, 위로 올려주세요. 네,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주세요. 접으셔서 이렇게 요 안쪽에다가 넣어주세요. 네, 보이지 않도록 안쪽에 넣어서 닫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펼치셔서 이쪽 튀어나온 부분을 접어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접어주시고요. 이제는 튀어나온 부분 없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셔야겠죠? 열어서 삐져나온 네모 부분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다시 닫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세모 모양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렇게 벌려주시면 짠! 하고 네, 구멍이 생긴답니다. 그릇처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를 똑같이 접어주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세요. 좋습니다. 저는 글루건을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글루건을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만, 제일 잘 붙겠지만, 아니시면은 그냥 일반 풀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목공용 풀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저는 글루건을 이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면씩, 네, 한 면씩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붙이면 딱 맞습니다.
비주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색색별로 비주를 넣으셔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무용품 정리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색상과 크기로 정리함, 별정리함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DIY 아이디어들 또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새로운 동영상들 이메일로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Y 아이디어에서 또 만나요. 안녕.